거예요? 예, 어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. 어제 그 접촉사고 때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저 때문에 기분 많이 나쁘셨죠? 어, 기분 나쁘긴요. 잘못한 건 전데요, 뭐. 아니요, 제가 마음에 걸려서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. 저녁 때 시간이 되시면은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은데. 저녁이요? 그럴까요? 그럼 이따 모시러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장님 좋으시겠어요? 뭐가요? 원장님이 좋아하는 박 사장님이 데이트 신청하셨잖아요. 어머, 그거는서 왜 그래요?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고? 어머, 정말 별꼴이야. 좋으면 정말 좋다 그러지. 저렇게 내숨 떨 건 뭐니에요? 화장으로 나가. 원장님 왜 이러세요? 그냥 배추기 하세요. 이뻐서. 어떻게 맛있으세요? 맛있어요. 다행이네요.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었는데. 저 그럼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죠? 어머, 어머, 용서는요, 아니에요. 정말 용서 받을 사람은 저죠. 아유,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정말 원장 선생님 고맙네요. 저기, 그나저나 미모가 집안 내력이신가 봐요. 예? 아, 어제 봤던 그 조카분 있잖아요. 원장 선생님을 닮아서 그런지 되게 미인이던데. 뭘요? 하긴 우리 집안이 인물 빠진 단서는 안 됐죠. 어쩐지. 저기, 근데 그 조카분이요, 결혼하셨어요? 결혼은요, 걔 지금까지 외국에서 쭉 공부만 했어요. 남자라고는 한 번도 안 만났어요. 걔 엄마도 저보고 중매점서라고 어찌나 난린지 귀찮아 죽겠어요. 그래요? 자, 아니, 저 선생님 잠깐만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은데. 에이, 아. 야, 정진아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한동안 고마웠어요. 상면이 형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. 아니, 그러니까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건데? 집에 들어가려고요. 어? 뭐야, 너 그럼 여기서 진짜 혜영 씨하고 쫑능했다는 뜻이야, 뭐야? 신세진 거 잊지 않을게요. 나중에 봬요. 야, 정진아. 아니야, 야, 정진아, 잠깐만, 잠깐만. 야. 원장님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세요? 아, 뭘요? 가수처럼 잘 부르시는데 뭐. 가수는 무슨 가수. 저기요, 상면 씨도 노래 한 곡 해요. 아, 저는 원장 선생님께서 너무 잘하셔서요. 저는 못하겠어요. 그런 게 어딨어요. 저 혼자 부르면 민망하잖아요. 그렇지 마. 그럼 우리 브리스 칠까요? 예? 브리스 쳐요.